사실 평소엔 에너지 넘치는 흥부자. 노는 걸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특히 장난감 하나에 잔뜩 신이 나선 정신 못 차리는 보리. 오고고고고고고 그렇게 신나 그렇게 신나. 아이고 얼마나 재밌으면 아이고 아주 온 몸을 던져 뛰고 또 뛰고. 아이고 보리 연속 의젓하게 기다려라 할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아이고 좋아.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보리의 기다려 실력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눈앞에 최애 장난감들을 놓은 뒤. 보리 기다려. 기다려라고 하자. 오 바로 기다려 모드로 돌변한 보리. 이야 조금 전 신나게 물고 뜯던 장난감 쪽으론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데. 오. 이에 장난감을 보리 코앞에서 흔들며 방해 공작에 나선 제작진. 그러자. 살짝 눈빛이 흔들리는 게 방해 작전 성공인가 했지만. 와, 근데 얘 진짜 대단하다. 야, 기다리는 자세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 하, 보는 사람 민망할 정도로 앞에서 제작진이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아주 그냥 오두방정을 떠는데도. 아, 언니가 아니면. 와, 마치 엉덩이에 접착제라도 발라놓은 것 마냥 꿈쩍을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 저 양반이 와주라 너무 잘못 묻나. 뭐 묻세요? 이런 보리의 모습이 그저 흐뭇한 우리 수진 씨. 아이고 잘했어. 이야 보리 윤석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조금 차분해지게 하려고 기다려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잘 따라줘서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기다려 훈련 이후 분리불안도 사라지고 성격마저 차분해졌으니 보리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더 행복하다는 수진 씨. 게다가 이젠 훈련이 아닌 놀이처럼 언제 어디서든 보리와 함께 기다려 연습을 한다는데. 기다려. 산책 중에 수진 씨가 보리를 두고 자리를 뜨는데도 어디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녀석. 아니 어쩜 이렇게 의젓할까. 진짜 강아지 탈을 쓴 사람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저런 강아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최근 수능을 치르고 하루 24시간을 보리와 함께한다는 수진 씨는 보리의 특별한 능력 덕에 편해진 점도 많다는데. 올라가. 앉아. 보리 기다리고 있어. 산책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른 마트. 보리의 기다림은 이곳에서도 빛을 발한다고. 수진 씨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동안 밖에서 얌전히 기다리는 보리. 와 말도 안 돼 진짜. 이야 불안한 기색 하나 없이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수진 씨도 마음 편히 일을 보는데. 차분하고 편안하게 주인을 기다리는 보리가 어찌나 기특한지.